푹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우스가. 그래갖고 아버지 부르고 업고 다시 날아온 거예요. 다시 날아왔습니다. 제우스 완전 그냥 뭐 지금 완전히 그냥 축 늘어졌죠. 누가 나타납니까?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수술하는데 살갗 벗겨갖고 심줄을 다시 이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가 거의 그리스의 허준이거든요. 더 땡겨. 더 땡겨갖고 더 세죠. 얼굴도 조금 좀 펴주고 쫙쫙 땡겨가지고 완전히 다시 살려내.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덕분에 아주 단단한 제우스가 다시 눈을 부릅뜨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우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들이 12신들이 이제 다시 모인 거죠. 제우스이시여 아버지 여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그걸 묻나? 싸워야지. 또 싸워. 그리고 이겨야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기 그냥 매달려 있었겠어? 작전이 있어. 우린 말이야. 라고 할 때 아 이거 우리 시즌에 나왔던 이들이 다 한 번씩 나오네요. 다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갓을 쓰고 왔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검은 상복. 저승사자입니다. 그 시시퍼스 편에 나왔던 바로 그 저승사자가 나타난 거야. 하데스가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딱 준 거예요. 제우스한테. 제우스가 맏형 하데스의 편지를 읽습니다. 제우스야. 얘기 들었어. 절대 너는 티폰을 이길 수가 없다. 저승으로 내려와라. 하늘 포기하고 지상 포기하고 이곳에서 살자. 제우스 모든 거 포기하고 숨겠습니까? 아니요. 프로메테우스가 한 말 기억하죠?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제우스는 바로 답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형님 저에게는 아직 12명의 12신이 12명의 12신이 있습니다. 미천한 제우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사뇨 12신 미신불사 딱 써가지고 지하로 딱 보냈어. 그리고 12신을 모읍니다. 다들 듣거라. 우리의 작전은 여기는 티폰을 코카사스 산맥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병법에 이르기를 좁은 곳을 한 사람이 지키면 천 사람도 막을 수 있다 하였다. 이건 오늘날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야. 내가 상대해본 티포는 너무나 몸이 커서 우리에겐 거대한 코카사스 산맥에 오면 그 여러 개의 발들이 산맥에 하나하나 걸리게 될 거야. 그의 기동성을 제압한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서 그놈의 정수리에 번개를 꽂을 테니 너희가 각자의 권능으로 시선을 끌어다오. 내가 정수리에 번개를 꽂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헤르메스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티폰을 좁은 곳으로 누가 유인하죠? 승인 가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래도 제일 어른이시니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 없는 거죠. 그렇죠. 아, 왜냐면 지금 심줄 있는 거 봤는데. 못 가죠. 아, 못 가지.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호기 있게 외치니가 등장을 해요. 누구야 또?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아버지 제가 갈게요. 네가? 아시잖아요. 사람 제일 열받게 하는 거 저런 거. 제가 도발하는 선수거든요. 그건 맞아. 가서 완전히 열받게 한 다음에 제가 반쯤 두들겨 패가지고 업고 올게요, 아버지. 갈게요! 그래서 아레스가 갑니다. 코카사스 산맥에 다 매복을 하고 있어요. 매복하고 있는데 폭풍전향 가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